고1 여름방학 때 친구 7명이랑 안성 쪽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2박 3일 일정을 잡고 야외형 텐트를 가지고 놀러 갔다. 8명이서 커다란 텐트 하나 펼쳐놓고 마음껏 차유를 만끽하며 술도 한잔하면서 신나게 놀았다.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고 우리는 낮에 신나게 놀고 술도 먹고 해서 피곤해졌고 결국 하나둘 골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놈이 소변 보러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뭔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텐트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친구놈은 천천히 걸어서 강으로 들어가고 있고 강 가운데에는 머리가 긴 여자 상반신이 있는 게 보였다. 순간 놀라거나 아니면 친구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데 멍하니 친구가 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친구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들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나처럼 전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 약 5초 정도 지나고 잠시 뒤 갑자기 정신을 차린 한 친구가 야 저놈 잡아! 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뛰쳐나가서 그 친구를 잡았다. 그런데 평소 그리 힘이 세지도 않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혼자 우리 7명을 질질 끌고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다가 전부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친구를 진짜 사정없이 팼다. 진짜 다들 미친 듯이 때리다 보니 그 친구가 기절하게 되었고 우리는 기절한 친구를 부축해서 텐트로 돌아왔다. 그 친구 별명이 평소에도 눈이 엄청 커서 왕눈이었는데 그때 큰 눈동자는 검은 자이가 하나도 안 보였다. 어쨌든 그렇게 부축해서 텐트 가운데 그 친구를 눕히고 우리는 그 친구 중심으로 뺑 둘러앉아서 텐트 자크를 잠그고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시작되었다. 친구를 눕히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초조하고 무서워서 그날 사간 담배 한 보루를 순식간에 다 피운 것 같았다. 그 친구는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발작하며 눈 뒤집고 텐트에서 빠져나와 강으로 가려고 발버둥 쳤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를 패서 기절시키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싶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야 지금 몇 시냐? 라고 물었고 우리는 모두 각자 시계를 봤는데 친구 하나가 5시네?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바뀌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다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절했던 친구가 눈을 살짝 뜨더니 옆에 있던 한 친구를 손가락으로 계속 쿡쿡 찌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친구도 눈이 뒤집히면서 이번엔 두 명이 동시에 발작을 하면서 텐트를 나와서 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 막느라고 지쳐서 밤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문득 시계를 봤는데 이제 막 12시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좀 전에는 분명히 5시로 보였던 시계가 지금은 12시가 지나가고 있으니 우리는 극심한 공포에 질렸다. 몇 번을 더 친구 두 놈이 발작하더니 그 뒤로는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동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내심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동차 소리는 점점 우리 텐트 근처로 다가오더니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고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우리 텐트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가 텐트 가까이 왔을 때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 살리오라고 소리쳤고
텐트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근데 여기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냐? 라는 말에 다들 소름이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은 눈만 커다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랬다. 우리가 여기 올 때도 차가 못 들어와서 차에서 내려 한 시간 정도 걸어 들어왔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다들 텐트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다. 그 발자국 소리는 한동안 우리 텐트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잠잠해졌다. 다들 말리고 때리고 신경 쓰고 하느라 체력 소모가 심했는지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졸음이 왔다. 그래서 보초 두 명 세우고 돌아가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짐에 밖에 나와보니 어제 우리는 텐트 오른편에서만 놀았는데 발자국이 강에서부터 우리 텐트 쪽으로 찍혀 있었다. 발자국을 따라가 봤는데 우리 텐트 주변을 빙빙 돈 흔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발자국이 끝났다. 강에서 나온 발자국이 있는데 되돌아간 발자국은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서 부랴부랴 짐을 챙겼다. 그리고 근처 친구네 외할머니 집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다. 혼자만 귀신을 본 게 아니고 여덟 명이 다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왠지 우리한테 귀신이 붙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 외할머니 댁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밖에서 서로 몸에 소금을 뿌리고 나서 겨우 들어가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안산에 도착해서 불불이 헤어지기 전에 일단 가까운 친구 집으로 갔다. 거기서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서로 이야기하며 그게 꿈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했다. 그때 친구 어머니가 과일을 내왔는데 복숭아였다. 차갑지도 않고 상온에 있던 복숭아였는데 한 입 베어무는데 엄청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처럼 이빨이 시리면서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이다. 그거 보고 친구 어머니가 너네 진짜 귀신이 휘었긴 했나 보다 라고 하셨다. 우리는 친구 집을 나와 그 귀신이 씌었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친구 부모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친구놈이 하도 많이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기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당분간 친구 혼자 재우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 부모님은 우리 당부대로 친구랑 여동생이랑 같이 재웠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그 친구가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니 맨발로 밖에 나갔다는 것이다. 여동생은 무서워서 얼른 부모님을 깨웠고 부모님과 여동생은 친구 뒤를 부랴부랴 뒤쫓아갔다고 한다. 그 친구가 향한 곳은 집 근처 조그마한 하천 방향이었다. 그 부모님과 여동생은 얼른 가서 그 친구를 붙잡았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세 명을 질질 끌고 하천 쪽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부모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동네 사람들을 불렀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나왔고 그 광경을 보고 너도나도 달려가 겨우 못 가게 막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친구놈이 여자 목소리로 부모님에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다. 이런 일이 두 번 더 반복되고 나서 결국은 무당을 불렀다.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거기 놀러 가서 귀신이 들러붙었다고 했다. 그냥 두면 언젠가 사람들이 안 볼 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친구는 죽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달래주는 굿을 해야 하고 그 굿은 여기서는 안 되고 그때 그 장소로 가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8명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 다시는 가기 싫었던 안성의 그 강가로 가게 되었다. 무당은 귀신을 자기 몸속으로 불러들이려고 작두도 타고 방울도 흔들고 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굿을 본 게 바로 그때였다. 그런데 무당이 한참 굿을 하다가 갑자기 몸을 푸르르 떨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더니 한탄을 늘어놓는 것이다. 남자친구랑 같이 강에서 와서 자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만 죽고 남자친구는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남자들은 다 자기랑 있어야 하기에 내 옆으로 불러들인 거라고 말하면서 울부짖는 것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친구 부모님은 부르르 떨면서 놀라셨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그 목소리가 친구 집에 가서 밤에 뛰쳐나가서 난리친 날 자신들에게 욕을 퍼붓던 그 목소리랑 완전히 똑같다고 한다. 그렇게 무당은 그 귀신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고 그 뒤로 그 친구는 더 이상 그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생전 한 번도 눌린 적이 없던 가위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눌리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날로부터 1년 뒤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갔다. 나도 이 이야기를 몇 년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다. 너무 무섭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조금 소름 끼치는 정도로 기억이 희미해져 이 이야기를 해본다.